이쪽으로 쭉 가다 오면은 폐가 하나 나오죠. 그러지 마, 이서. 에? 분위기 개미쳤다. 어? 흉흉한 소문이 무성한 한 폐가를 찾은 청년들. 그럼 시작한다. 위험천만한 실험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위날레만 남은 거지. 실험의 목표는 하나. 0.0 메가헤르츠?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인 거지. 왔어.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최강 공포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 초자연 미스터리 동아리 멤버들이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를 증명하기 위해 나선다는 소재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특히 탄탄한 스토리로 해외 19개국에 선판매되며 그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오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실까요? 얼마 전부터 귀신이 출몰한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폐가 용한 무당을 불러 한바탕 굿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인연이 나가기가 싫은 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경북 상주 우하리에 실지 않은 흉가.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영점냐? 하지마 임마, 무슨 영화 예고편 찍냐? 신입회원 환영회가 한창인 초자연 미스터리 동아리 0.0 메가헤르츠. 동네 살던 여자가 4년 전에 목을 메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장 발견 시점이 늦어지면서 시신이 아주 심하게 부패한 나머지 목과 몸통이 분리된 채 줄엔 머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이곳에 놀러갔던 무슨 실용음악과 학생 하나가 이곳에서 귀신을 봤다고 그린 그림이야. 저기 가는 거예요? 빙고. 간다고요? 저기? 혹시 아냐? 0.0 메가헤르츠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지. 0.0. 인간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 귀신을 만나게 된 주파수가 바로 0.0 메가헤르츠. 다시 말해서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인 거지. 미스터리 현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동아리의 주된 활동인데요. 분위기 개미쳤다. 조용히 좀 해. 담현장 씨, 들어왔습니까? 모두가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들뜬 가운데 홀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한 사람. 대박이다, 진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다른 이들 눈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곤 했다는 소인데요. 거기야, 여자가 목맨 데가. 주변 조사를 끝낸 뒤 본격적인 실험 준비에 들어간 멤버들. 영화는 단순 공포 체험을 넘어 귀신, 빙의, 심령 등 초자연적인 심리 현상을 전자파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려는 과정을 통해 몰입감을 높이는데요. 긴장 무슨. 그럼 시작한다. 인형 하나에 목에 줄을 묶어서 시체가 있던 곳에 매단다. 자, 다음 훈련바지 인형. 여기에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 강령술도 빠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여기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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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는 비슷했으니. 봐봐, 별거 없잖아. 귀신이 어딨냐? 윤정아 괜찮아? 함윤정! 그런데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윤정.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짜 같지? 응? 속았지? 모두가 깜빡 속은 싱거운 장난이 끝나고 기다림에 지친 멤버들은 하나둘 잠들 무렵
홀로 불침번을 서던 한석이 무언가 포착하는데요. 뭐야? 윤정의 뇌파 측정 장치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 것. 형. 그리고 윤정아. 무언가에 홀린 듯 맨발로 방을 걸어 나오는 윤정. 야, 너 어디 가? 야, 한우정! 모두가 바깥에 소란에 잠을 깨는데요. 가지 말라고. 소희야. 야, 윤정아. 야, 너 말을 하고 나가야지. 막 놀랐잖아. 야, 너 왜 그래? 장난이라 생각한 것도 잠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순식간에 아궁이로 끌려 들어가는 윤정. 윤정아! 어, 윤정아.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애쓰던 두 사람. 그런데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그거야. 시로그만 보여드려 봤다는 그 머리카락 귀신. 이곳을 둘러싼 소문들은 헛소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아까부터 좀 이상했어요. 뭔가 무서운 걸 본 것처럼 몸이 계속 떨었어요. 핸드폰도 안 터져야지. 여기서 나가자. 그들의 말처럼 정말로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는 존재했던 걸까? 가설이 증명된 것도 잠시. 라디오에서 뜻밖의 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들려줘. 바로 사라진 윤정의 목소리. 같이가 않아라. 멤버들은 또다시 극한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미스터리한 공간의 실체를 밝히려던 젊은이들이 패닉에 빠지는 설정. 저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곤지암과도 비슷한데요. 사실 영화의 원작 웹툰이 바로 곤지암의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원작과 더 가까운 스토리로 차별점을 주고 머리카락 귀신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감의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내 한층 짜릿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한편 구들장을 깨 간신히 윤정을 구해낸 멤버들. 조합하자. 빨리. 인형은요? 뭐? 방안의 인형. 태웠냐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인형은 빠지냐고? 인형 태웠냐고! 갔다 와. 강명수를 끝내려면 반드시 인형을 태워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한석의 행동이 어쩐지 수상합니다. 출발. 잘했어?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인형을 처리하지 않은 데는 꿍꿍이가 있었으니. 네, 피디님 좋아요. 어, 한석아, 잘 갔다 왔어? 이번 거 완전 대박인데요. 그래? 저 대박. 잘됐네. 이 잘못된 선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들을 몰고 오는데요. 해가를 다녀온 후부터 귀신이 들린 거야. 그 귀신 열을 가지고 돌고 있어.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 0.0MHz. 근데 그게 다 내 탓이야? 내 탓은 아니잖아! 보이지도 닿을 수도 없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날 들여보낸 건 니네. 과연 이 위험천만한 실험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